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UI 컴포넌트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 자막과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보면은 이제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그냥 뭐 이런 이미지들하고 텍스트들은 되게 기본적인 요소죠. UI 요소 중에서. 그래서 이 텍스트와 이미지 UI 요소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들이 텍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니티를 켜시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이건 지우고, 네.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일 겁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UI 안에 텍스트 요 친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캔버스가 이제 오버레이 모드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텍스트가 되게 작죠, 지금 상황이. 그쵸? 그래서 텍스트 크기를 좀 키워주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폰트 사이즈가 있어요. 이런 거를 바꾸면 되겠죠? 네. 사이즈를 키워서 New Text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텍스트 부분에다가 내 글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폰트도 바꿀 수가 있겠네요. 폰트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폰트를 이제 그 파일을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제가 뭐 폴더로 폰츠라는 폴더를 만들고 폰트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폰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 컴퓨터 안에 있는 폰트를 넣어볼까요? 폰트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윈도우스 안에 폰트가 있을 텐데, 네. 여기 안에 보면 제 폰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갖고 와볼게요. 특이한 게 있네. 네, 뭘로 하지? 뭐 문체부 훈민정음체 보통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폰츠 폴더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폰트가 들어갔죠? 이 상황에서 이 폰트를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글씨체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트를 내가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폰트를 갖고 오고 싶으면은 이제 그 윈도우의 경우에는 윈도우스 안에 폰츠라는 폴더 안에 내 윈도우 폰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고,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프로젝트에 추가를 한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폰트가 바뀐다. 네, 그리고 뭐, 이 비주얼 컴포넌트 텍스트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이 가운데 부분이요. 이 paragraph는 그냥 정렬이고, 이제 이거는 줄 간격, 뭐 폰트 크기, 그리고 뭐 폰트 스타일, 폰트 텍스트 내용, 밑에는 색상도 있습니다. 색상 있고, 이제 레이캐스트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폰트 이 글씨가 이제 예를 들어 버튼 위에 있어요. 그럼 이 글씨를 클릭하면은 버튼 뒤에 있는 버튼이 클릭되는 게 아니라 글씨가 클릭이 돼서 이제 버튼의 클릭을 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뭐 버튼 위에다가 제가 어떤 글자를 또 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겹치게 놨어요. 그러면은 이 글자를 누르면 뒤에 있는 버튼이 눌려야 되는데 버튼이 안 눌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하는 게 바로 이 레이캐스트 타겟 이걸 풀어주면은 이제 애초에 클릭한 애가 아니구나 컴퓨터가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글자를 통과해서 이제 버튼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캐스트 타겟을 풀어야지만 뒤에 있는 버튼이 눌린다. 이런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글자가 있죠? 이 글자 뒤에다가 제가 이 캔버스 UI 안에 버튼이 있거든요. 기본 버튼을 한번 놔볼게요. 네. 기본 버튼을 이렇게 놓고 얘를 뒤에다 놔야 되거든요, 지금. 얘가 뒤로 가려면 텍스트가 밑에 가면 되거든요. 이게 순서대로 이 정렬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가 더 위에 나오기 때문에 텍스트를 밑으로 내리니까 글자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게임을 실행을 시켜보면은, 네, 오른쪽에 실행이 된 거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지금 버튼이 눌리는데, 내 글자를 누르면 버튼이 안 눌리죠. 이럴 때 이제 요 글자에 있는 레이캐스트 타겟 이걸 풀고서 누르면은, 이제 보이시죠?
글자를 눌러도 버튼이 눌립니다. 왜냐면 글자가 클릭한 대상이 아니게 제가 설정한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시하고 버튼이 눌려요. 근데 이게 들어있으면 글자를 누르면 버튼이 안 눌립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캐스트 타겟에 이용할 수 있고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paragraph의 이 가운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뭐냐면은 텍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점수를 표시한다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점수를 표시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점수가 이제 이 플레이어가 너무 잘해서 제가 생각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을 계속 붙였는데 이제 이 글자상에는 안 나오죠. 제가 이걸 이렇게 늘리면은 공이 이렇게 보이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글자가. 그쵸? 지금 범위를 벗어난 애들은 지금 보면은 다안 보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범위를 벗어난 애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죠? 이 범위를 벗어난 친구들을 어떻게 다룰지가 바로 이세 가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horizontal overflow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평으로 이제 만약에 글자가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이제 랩은 넘어간 부분을 가린다고 overflow는 넘어간 부분을 표시한다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horizontal overflow 요거를 이제 overflow로 바꾸면 이렇게 이 텍스트 제가 지정한 텍스트 범위를 벗어나서 글자가 보이게 되고 랩을 눌러놓으면은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넘어간 부분을 다음 줄로 하는 방법도 있죠. 그쵸? 다음 줄로 하는 방법이 있죠. 넘어간 부분을. 그래서 그걸 하고 싶으면 vertical overflow를 이제 truncate가 아니라 overflow로 바꾸게 되면은 이 부분을 overflow로 바꾸면 밑으로 이제 넘치게 됩니다. 옆으로 막아놓고 밑으로 넘칠 수 있게 해놓으니까 밑으로 넘치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둘다 그렇게 솔직히 좀썩 만족스럽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케이스일 때는 사실 그런 걸더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글자가 지가 알아서 쫙 조그매져가지고 모든 숫자가 다 옆으로 이 범위를 안 벗어나면서 보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기능이 진짜 좋은데 베스트 핏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표시가 되게 알아서 크기를 줄입니다. 글자 크기를. 그런데 이제 민 사이즈, 그러니까 최소 크기와 맥스 사이즈, 최대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베스트 핏을 클릭을 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숫자가 작아집니다. 숫자를 제가 지워볼까요? 지우면은 자기가 알아서 커져요. 그러고 범위를 벗어나면 자기가 알아서 작아집니다. 보이죠? 이거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작아지다가 너무 작아지면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아지면은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 사이즈와 맥스 사이즈를 정할 수 있어요. 민 사이즈는 최소 크기. 그래서 이거 너무 작으니까 최소한으로 줄어들어도 이제 뭐요한이 100은 너무 크고 한80요 정도 크기까지는 줄어들어도 괜찮은데 그 이상 줄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여기서 요만큼은 줄어드는데 그 이상은 지금 넘어가도 아무런 일이 없죠. 그래서 뭐민 사이즈 조금 더 줄여볼까요? 네. 요 정도로 줄여 놓으면은 네. 제 0을 계속 붙여도 어느 범위 이상으로는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스 사이즈는 뭐냐면 최대 크기예요, 최대 크기. 그래서 제 폰트 사이즈가 예를 들어 뭐 200이었다고 해봅시다. 200이면은 아니 어떻게 하지? 네, 이 최대 크기랑 같이 연결돼 있네요. 제가 이 최대 크기도 제가 지정할 수 있어서 그 크기 이상으로는 안 커지게 할 수가 있어요. 뭐 40은 너무 작다. 뭐 70으로 해놓고 제 폰트 사이즈 100으로 해놓읍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아지고 커지고가 이제 일정 크기 이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70으로. 아, 맥스 사이즈는 이 폰트 사이즈랑 같이 연결돼 있네요. 그냥. 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네요. 어쨌든 베스트 핏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잘 활용하면은 이제 게임상에서 이제 범위를 벗어난 숫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데 저희들이 2D 게임을 만들 때 스프라이트라는 걸 썼잖아요. 이미지를 만들 때. 그죠? 근데 이제 UI상에는 이미지라는 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절대. 두 개를 혼동하면은 이제 안 되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는
이제 캔버스 안에 들어가는 애고 스프라이트는 게임 이제 게임 오브젝트고 카메라가 이제 잡아내는 애예요. 그래서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는 이제 뭐 똑같아요. 사실 스프라이트하고 뭐 여기에 이미지 넣을 거를 설정하고 색깔 설정하고 뭐 여기 보면은 이미지 타입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요 부분. 그리고 레이캐스트 타겟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텍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체크가 돼 있으면은 클릭을 하는 놈으로 취급을 하고 체크가 안돼 있으면 클릭을 안 하는 놈으로 취급을 한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타입 이게 중요한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이미지를 만들고 이 친구의 이미지는 그냥 마켓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썼던 마켓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마켓으로 할게요. 네, 마켓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마켓 친구, 요 친구를 이제 그 뭐죠? 그이 이미지 타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미지 타입을 슬라이스드, 타일드, 필드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preserve aspect은 이제 그 뭐죠? 그 비율을 유지시키느냐 이런 내용이고 뭐 이미지의 원래 비율, 원본 비율을 유지시키려면 이걸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 이미지 타입 심플은 뭐냐면은 이 스프라이트를 이제 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지정한 크기에 맞춰서 표시하는 게 이제 심플 모드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쓰는 이미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뭐냐면 슬라이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제 모서리 부분은 왜곡하지 않고 중심만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버튼이 있잖아요. 그럼 버튼을 키우면은 이 모서리 부분도 같이 커질 거 아니에요. 버튼 이미지를 키우면.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편집 기능을 쓰면은 이 모서리 부분을 유지하면서 안에 내용 안에만 커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버튼 이미지를 준비해왔는데 얘는 근데 잘안 돼요. 네,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튼 이미지 준비해왔습니다. 버튼 이미지 준비해왔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친구를 이제 지금 심플 모드로 넣으면은 네, 어스펙을 풀고요. 심플 모드로 넣으면은 얘를 키웠을 때 얘를 키우면은 이 모서리도 같이 커져요. 모서리가 지금 모서리 부분이 지금 커지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같이 커지는데 이제 얘를 슬라이스를 놓고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모서리 부분을 수정을 해야 돼요. 모서리 부분을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하니까 사람이 이제 손으로 모서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어디 갔죠? 이 버튼이 여기 있네요.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스프라이트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서 요 잠깐만요. 이거를 원래 상태로 바꿔볼게요. 원래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끝에를 잡고서 모서리가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모서리인 거예요. 요 부분이 요 바깥의 부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쪽 여기가 모서리다 이렇게 놓으면 요 바깥 부분은 이제 확대가 안 되고요. 길어지기만 하고 확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은 이 모서리가 체크가 되고요. 컴퓨터가. 그래서 얘를 슬라이스로 놓고 키우면은 제가 아까 개처럼 쭉 늘려볼게요. 쭉 늘려도 이 모서리 부분이 아까처럼 안 돼요. 얘를 이제 심플로 다시 바꿔볼까요? 심플로 하면은 이 모서리 부분이 얘가 두꺼워지죠. 근데 슬라이스로 하면은 얘가 안 두꺼워져요. 모서리 부분은 확대를 안 시키거든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버튼이나 이런 이미지의 왜곡을 막을 수가 있다. 모서리 부분의 왜곡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타일드입니다. 타일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렸을 때 타일 형식으로 반복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타일드로 바꾸면은 지금 벌써 버튼이 이상해졌죠? 네, 버튼이 좀 희한해졌죠? 이렇게 반복이 돼요. 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서리 부분이 유지가 돼요. 제가 그 설정을 해놔서. 그래서 모서리 부분이 유지되면서 안에 부분만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사실 뭘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뭐 체력 게이지 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체력 게이지 바를 이렇게 쭉딱 이런 식으로 체력 게이지 바를 이제 이걸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사실 타일드 방식도 괜찮은데 이제 필드를 이용하면은 게이지 바를 좀더할 수가 있는데 필드는 뭐냐면은 타일드는 반복되는 거고 필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똑같고 심플하고 크기는 똑같은데 심플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모서리도 지금 왜곡이 있죠. 그렇죠? 모서리 왜곡 있죠. 모서리 왜곡 있는데 이제 그요 fill amount 요거를 줄이면은 뭔가 희한하게 돼 있죠, 지금?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우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드 상태에서는 이건 이제 레디컬 360이라고 해서 이제 360도 방향으로 채워지는 걸로 보는 상태가 있고 이제 호리젠털 상태로 보면은 얘를 줄이면은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제 이 채움 상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티컬로 해놓으면 위아래로 채움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 오리진을 바꾸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리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이게 이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체력 게이지 바할 때 이것도 자주 쓰고요. 이제 이 모서리가 깨지는 걸 싫어하면은 이제 이 타일들을 써가지고 요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좀 끝에 부분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네, 보면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게.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는 타입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봤습니다. 심플, 슬라이스드, 타일드, 필드. 이상으로 텍스처 이미지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